네, 안녕하세요. 이지클립의 데이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그래프카와 그래프바이크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시는데요. 그래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상점들이 입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로컬 푸드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제 베트남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음식을 주문하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래프푸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있는 숙소에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메뉴를 보시면서 사진과 함께 또 번역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원하시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래프푸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또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 또 배달까지는 짧게는 뭐 한 20분, 길게는 한 40분 정도, 이 정도 시간만 투자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시간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식사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감안해 보시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실 수 있고 또 마음에 드신다면 지속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푸드 한번 직접 사용을 해 볼게요. 네, 그래프푸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제가 지금 새벽 1시 40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간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시로서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지 음식을 제가 좀 주문하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전에 그래프푸드를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딜리버 투 해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 네, 제가 있는 곳은 트란타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주문한다라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이걸 누르셔서 제가 뭐 원하는 호텔이나 원하시는 숙소로 직접적으로 배달시키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직접 검색창에다가 원하시는 음식점 또는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등 직접적으로 여기다 검색하셔서 찾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미 카페, 예, 반미가 판매되어 있는 메뉴가 하나 있고요. 여기 들어오니까 반미점이 한 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지금 반미가 있고요. 또 대나무 밥도 있고, 네, 밤버거라고 해서 이제 이 호빵 같은 빵 안에 이제 새알과 함께 이제 고기나 이제 다른 이제 고명이 안에 있는 음식이고요. 여기는 새알이 좀 더 많은. 네. 그림과 함께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서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향채나 이런 것들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여기 안에서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더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신 데 있어서 이 음식에서 어떤 음식을 뭐 빼주세요. 예를 들면 뭐 향채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수라고 그러죠. 코리안돌이나 이런 향채를 빼달라고 하실 때는 따로 옵션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보내주시게 되면 그 업소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상품 포장하는 데 있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개 음식을 선택을 했고요. 네, 엔트 베스킷이라고 해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네, 장바구니에 담으니까 뷰 이제 나왔고요. 뷰 베스킷을 하면 네, 지금 어떤 내용인지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노트 투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더 디테일 유닛 넘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음식에서 어떤 좀 디테일한 주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적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향채나 이런 고수 같은 걸 못 드신 분들이시라면 그런 거 빼달라고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영문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 그랩 드라이버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를 그대로 구글 번역기 통해서 번역을 하다 보면 좀 오역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영문으로 간단하게나마 작성을 해주시면 네, 방법은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시가지고요. 그 영어를 그대로 여기를 입력해 주셔도 이제 번역이 잘 돼서 베트남 쪽에 전달이 되니까 그 방법을 이용하시길 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 호수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간혹 가다가는 이제 그랩 드라이버 분들이 직접적으로 배달을 그 호실까지도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거의 대부분은 이제 1층에서 내려와서 받아가 달라고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유닛 넘버, 호수나 블럭 넘버 등을 정확하게 여기다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식 가격 3만 동과 함께 네, 딜리버리 피라고 해서 배달 비용이 책정이 됐습니다. 총 거리가 8.2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그랩 드라이버가 그 식당까지 가서 음식을 받고 또 제가 있는 곳까지 오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에 여기 보시는 대로 제가 혹시 뭐 프로모션 쿠폰이 있는지 이렇다면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먼트로 오니까 제가 그랩페이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애드업 프로모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넣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 리워드에는 현재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원하는 리워드가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구매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잔여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살 수가 없네요. 이 부분 포기하고 네, 그래서 플레이스 오더를 누르는 순간 네, 모든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말 그대로 그랩 드라이버한테는 이쪽 상점에 가서 물건을 받아달라 라는 주문이 전달이 되고요. 또 식당에는 지금 제가 주문한 이 내역이 바로 전달이 돼서 식당에서는 바로 음식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도착을 하면 약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좀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받아들고 바로 제가 있는 곳까지 배달을 오게 되겠고요. 보통은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1층에 도착을 할 때쯤에 연락이 옵니다. 지금 근처에 도착했다라는 메시지가 오게 되겠고 그 메시지를 보고 나면 저 1층으로 내려가서 그랩 드라이버한테 제 거 그랩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걸 오더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고 그 친구는 저한테 그 음식을 건네주는 방식으로서 음식을 받아서 들어오곤 합니다. 자, 이 방식을 이제 이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현장에서 많이 직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그래퍼들을 이용하시다 보면 사실상 하시들 말씀드리면 아침에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아침 식사 같은 거, 쌀국수 같은 거를 여기 배달시키시게 되면 보통 포장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면과 국물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배달이 오게 되니까 그것들을 받아다가 실내에서는 집에 숙소에서는 제가 용기에 따로 이거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먹고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사를 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품질은 되게 퀄리티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식당에서 먹는 거 못지않게 편안한 곳에서 식당 같은 경우는 보통 에어컨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제 숙소에서 시원한 곳에서 네,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오후 일정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유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그 시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푸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그랩 어플리케이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랩 어플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직접적으로 이 안에서 검색을 하셔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뭐 네이버나 다른 여러 검색 엔진에서 다양하게 다들 이 그랩 어플에 대해서 상당히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쪽에서 직접 문의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플리케이션 그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